지난 1월 화재가 난 원주 중앙시장 건물이 안전 진단 결과 전면적인 보수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원주시는 재건축 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피해 상인과 점포 소유주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합의점을 찾는 데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불이 난 원주 중앙시장 나동 건물의 정밀 안전진단 종합 결과는 D등급. 건물 전반적으로 균열과 변형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철근이 완전히 드러난 1층 7개 점포의 천장은 붕괴 우려가 높아 즉시 철거에 해당하는 E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 어떤 적재물이나 사람이 올라가서는 절대 안 되는. 즉시 이거는 철거를 하고. 대규모 보수를 해야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 원주시는 재건축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면 보수를 할 경우 40억 원가량이 들지만 재건축을 하면 절반 정도인 22억 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결정권은 없다며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결정 권한은 이제 건물주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계속 자주 만나서 그 방향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화재 피해 상인들과 점포 소유주들은 원주시가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재건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시면 재건축 결정하시고 오신 거잖아요. 아니, 결정한 게 아니라 그런 그러니까 말씀하시지 말고요. 특별한 뭐 대책은 아주 구체적인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그 재건축으로 가닥을 작업 원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원주시와 중앙시장 번영회는 이르면 다음 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안전진단 결과는 나왔지만 대규모 보수와 재건축을 놓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